송원재TV 시작합니다. 일요일인 어제 저녁 서울 서초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 갈비집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영화배우 이정재가 만나서 식사를 한다. 이게 SNS에 뜨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으로 몰려서 한동훈 장관과 사진을 찍자. 한동훈 장관은 나보다 영화배우인 이정재가 더 유명한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과 이정재가 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종이 가방에 물건을 사서 들고 나오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마 그 갈비탕을 사서 집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과 영화배우 이정재가 어떤 사이냐, 같은 동기동창이라고 합니다. 서울 현대고등학교. 이 현대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고인데 이 한동훈이 들어갈 때에는 그 주변의 학생들, 거주 학생들 이렇게 무작위로 배정을 받아서 이 많은 다양한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고등학교, 이 현대고등학교 졸업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똘똘하게 생겼습니다. 이정재도 뭐 이런 정도면 충분히. 이정재는 미술을 전공하려고 했다고 그러죠. 미술 공부를 했다라고 그러죠. 잘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과 이정재가 휴일 저녁에 만나서 식사를 했다. 이번 주말 휴일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요한이 이준석에 대해서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은 이준석 잘못이 아니라 교육을 잘못시킨 이준석 부모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여의도에서 인요한이 원희룡 장관과 만나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원희룡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다 라고 했고, 인요한은 원희룡에 대해서 그런 희생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표로 보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동훈, 원희룡, 인요한이 펼친 지난 주말과 휴일에 이 뭐 한판 드라마 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이 영화배우 이정재와 만났다. 만나고 있는 그 시간대에 이미 SNS에 이 사진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식사를 했다. 한동훈 장관은 후드티에 점퍼를 입었고 이정재도 굉장히 편안한 옷차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한동훈도 유명하고 이정재도 유명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주에 대구, 대전, 울산을 돌았습니다. 전 국민의, 그러니까 뭐 청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간간이 만나는 사이였지만 굳이 이렇게 어제 저녁을 택해서 식사를 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민들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정재라면 뭐 세계적인 영화 배우니까 한동훈 장관이 자연스럽게 이정재 동기동창과 만나서 식사를 하는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또 국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사람이 뭐 전화통화로서 한번 얼굴 보자, 식사 한번 하자 이야기는 뭐 오래전부터 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시간대 식사 선택을 했다라는 이 부분, 한동훈 장관의 열풍, 열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동원여지도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과 만나는 이런 스킨십을 더 늘려갈 것이고, 더 메시지도 더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또 이정재와 만나는 이런 모습들, 한동훈 장관이 거의 연예인급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 결국 정치인은 특히 대선 후보, 이 총선을 이끄는 이런 정치가 되려면 전 국민적인 관심을 일단 끌어야 합니다. 관심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이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을 만났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뭐 총선에 출마를 당연히 하겠지만 어떤 험지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희생하겠다. 그래서 지금 개양 의뢰 출마를 해서 이재명과 맞붙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혁신위에 엄청난 힘을 실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원희룡 장관도 이렇게 만나고 곧 한동훈 장관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과 인요한이 만나는 이런 모습도 곧 국민들 앞에 선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과 맞붙자 개항을 해 출마한다. 출마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에 따라서 이재명이 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것 아니냐. 비례대표로 또 도망가는 것 아니냐. 당 내외에서 공격까지 받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어떤 험지라도 거부하지 않겠다. 희생하겠다. 이 말 한마디로 인요한 혁신위에 힘을 실었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은 당 내에서도 험지 출마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굉장히 궁지로 몰아넣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인요한이 국민이 그 희생을 알아주고 표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표로 보상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참 깔끔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이준석이 대구에서 뭐 토크 콘서트를 가졌는데 크게 의미도 없고 메시지도 별로 없었는데 인요한이 이준석은 도덕이 없다. 이게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온돌방 문화, 이 아랫목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나 지혜, 도덕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충남 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그 뭐 혁신 트레이닝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부모의 잘못이 크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신에 대해서 미스터 린턴이라고 부르면서 영어로 이야기한 싸가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이준석이 이렇게 됐다. 그러자 이준석이 뭐 당연히 반발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정치하는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본다. 패드립, 패륜적인 이런 언사, 농담이 혁신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전체 맥락을 봐달라 뭐 이렇게 인요한이 전체 맥락상 가정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요한의 또 말실수입니다. 말실수인 건 분명한데 이준석이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은 부모 탓이다.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탓이다. 라는 말은 참 쏙 시원한 말입니다. 저도 하고 싶었고 누구나 하고 싶었던 말이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말입니다. 저만 해도, 저 어릴 때만 해도 참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말일 겁니다. 부모 얼굴이 깎이지 않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말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뭐 나이가 마흔인데 부모 탓을 하는 것은 이준석 탓이지 뭐 부모 탓을 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이 인요한의 말실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인요한의 말을 듣고 있자면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 취재를 위해서 중국의 길림성이라든지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을 가보면 우리 국내보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우리의 오랜 전통적인 문화, 음식 이런 걸 훨씬 더 잘 보존하고 있고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릴 때 본 우리의 문화를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문화들이 그 외국에 나가면 일본이나 뭐 중국 이런 외국에 나가면 그 동포들이 더 잘 보존하고 아직도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인요한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계속 인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이 온돌방 문화, 자신은 온돌방에서 이런 한국의 문화, 전통 문화, 예의를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인요한이 준석이가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이게 부모 탓이다 라고 하는 것, 어릴 때 참 많이 듣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속은 시원하다라는 반응이죠. 이 이준석의 싸가지 없는 언행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뭐 변명할 것 아니고 인요한 위원장이 사과도 잘 합니다. 이 내지르기도 잘 내지르고 이건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뭐 이것 아니어도 말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실수도 잘 하고 사과도 잘 합니다.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옛날 전통적인 그런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그게
지금 맞지 않아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님이라고 했다가 이 나라님은 뭐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혁신이 아니라 간신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BTS에 대해서 뭐 군대를 면제해 줘야 된다라고 했다가 취소하기도 했고 잘 내지르기도 하고 또 사과도 잘 합니다. 그런데 인용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혁신해야 된다. 이 진정성도 느껴지고 인용한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어떤 캐릭터죠. 우리 4대째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푸른 눈의 한국인 그 부분으로 인해서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귀엽고 이렇게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뭐 인요한의 이 말 실수에 대해서 뭐 집요하게 추궁하고 집요하게 책임을 물을 그런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에 대해서 부르장머리가 없는 게 부모 탓이다라고 한 것은 속은 시원하지만 인요한에게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석에서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속은 시원합니다. 중요한 건 인요한 혁신위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공식적으로 의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당 중진의 희생, 당 지도부의 희생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인요한에 대해서 윤심 팔지 마라라고 했던 김기현이 어제 자신의 울산 지역구에 가서 윤심을 강조를 했습니다. 뭐 매일같이 통화를 하고 한 번 통화하면 3시간씩 통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윤심을 강조를 했습니다. 인요한은 원희룡 한동훈의 희생 이야기를 하면서 고맙다까지 했습니다. 원희룡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동훈도 전국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요한이 원희룡에 이어서 한동훈도 곧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심 이야기하는데 윤심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심은 변화와 희생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부터 희생하고 대통령부터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현이 윤심을 이야기했다. 지역구에 가서 저는 이제 혁신위가 이번 주 목요일 정식으로 이 희생을 의결을 하면 뭐 불출마 흠지 출마입니다. 의결을 하게 되면 김기현의 결단이 있지 않을까. 김기현이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김기현 자신의 입으로 윤심을 이야기하고 거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내 지역구, 내 울산에 가는 걸 누가 시비 거느냐, 뭐 아주 신경질적입니다. 김기현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자신이 뭐 이렇게 희생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계속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표가 내려놓는 이런 결단은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런 타이밍을 고려를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김기현 뒤에는 김기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중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이 결단을 하고 나면 많은 중진들로 순서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김기현이 쉽게 이 결단하는 시간,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기현이 시간을 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만큼 결단을 곧 할 시기가 임박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지난 일주일은 인요한, 한동훈, 원희룡이 펼치는 진정성 있는 혁신 쇼를 봤다라고 보입니다. 이 혁신 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재명은 갈수록 궁지로 몰리게 될 것이다. 또 국민의힘 여권은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짐작케 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읽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